상승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식단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침에 저 소고기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소고기 패티. 소고기. 아이고. 안녕하세요. 유중호입니다. 네, 지금 물고기 말이 아니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브이로그를 찍기 위해서 아침부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지금 아시아 그랑프리 대회 끝난 지 한 일주일 반이 지났어요. 천만 다행히도 작년에 몬스터짐 때는 대회 끝나고 4주 뒤에 바로 올림피아를 뛰었거든요. 이번에는 8주라는 시간이 있어서 많은 것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대회 준비를 하면서 많은 걸 찍지 않았어요. 바디 프로필이라든지 뭐 식단을 어떻게 먹었는지 브이로그 등등 대회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어서 대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좀 많은 걸 안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 많이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일어나자마자 저는 물을 먼저 제일 먼저 먹고요. 그 다음에 커피 한 잔 먹고 공복선수를 탑니다. 2년, 3년째 타고 있는 런닝머신이고요. 이 브랜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공복선수를 탈 시기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는 최대한 공복선수를 늦게 탔어요. 원래는 항상 한 두 달 전부터 타는데, 이번에는 4주, 3주 남겨놓고 탄 것 같아요. 뭐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들이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몸 상태를 보고 저 안 빠졌다 싶으면 탑니다. 그래서 요새는 제가 식사량을 좀 늘렸어요. 대회 끝나고 나서 한 8kg 정도 늘었는데, 그래도 체지방을 최대한 줄여놓고 몸을 올리기 위해서 유산소를 타주고 있습니다. 공복 유산소를 꼭 한 40분 정도 살 거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유산소 40분 마무리 했고요. 역시 배가 너무 고프네요. 이젠 첫끼 씻고 첫끼 먹겠습니다. 렛츠고. 여러분, 붓기가 푹 빠졌죠? 네, 오늘 이제 첫끼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식단이 다이어트 식단이 아니에요. 다이어트 식단은 맞는데, 여러분들이 뭐 댓글이나 DM으로 많이 알려주시는 게, 이번에 감사하게도 몸이 많이 올라왔다고 말씀해주셔가지고 그 식단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시는데, 이번에 제가 상황이 되게 안 좋은 상황들이 좀 많았어요. 제가 코를 그 수술을 했었는데, 비염 수술을 하면서 이 콧대를 좀 올렸었어요. 근데 그 올린 게 부작용이 일어나서 한 6개월 정도 여기가 빨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유튜브에서도 얼굴이 나온 유튜브가 없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몸무게가 시즌 처음 벌크 시즌 들어갔을 때 112까지 올라갔다가, 수술했을 때 한 달을 쉬어야 되니까 한 105까지 104까지 빠지더라고요. 근데 다시 올려서 한 108까지 올렸는데, 다시 이걸 빼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 뺐어요. 지금 완전히 제 코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뺐는데 다시 또 한 달을 쉬어야 되니까 또 팔이 빠져가지고, 이번에는 벌크가 아니라 약간 상승 다이어트로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보여드린 식단은 다이어트, 극시즌이라는 말을 쓰면서 되나 모르겠는데, 시즌 거의 이제 다이어트, 딱 만복 다이어트 하기 전까지의 상승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식단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침에 저 소고기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침에. 네, 퍼스트미트, 소고기 패티. 뭐 원래 밥을 300을 먹어야 되는데, 오뚜기 밥을 300짜리가 지금 없어서 210짜리로 꺼냈고요. 네, 두장이랑 와이프가 사랑으로 만들어주는 브로콜리랑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첫 끼를 먹습니다. 한 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엄청 좋아요, 성분이. 단백질이 하나에 24g이니까 둘이 44g, 탄수화물 밥 210g, 야채까지 해서 이렇게 한 끼를 먹어줍니다. 식사를 할 건데, 제가 오전에는 밥을 먹으면서, 제가 퍼스트미트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회사가 대구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대구를 자주 찾아가는 게 현실상으로 힘들어서 핸드폰으로 업무를 보면서 식사를 합니다. 오전에는 항상 이렇게 업무를 시작하고
첫 끼를 먹으면서 업무를 시작해요. 혼자 먹어도 맛있어요. 그리고 나랑드 사이다. 나랑드 사이다. 요새 필수품입니다. 달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번에 대회 준비하면서 지금 치아가 많이 안 좋아져서 양쪽 어금니가 다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로만 밥을 이렇게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로만 먹다 보니까 잇몸이 잘 씹히더라고요. 저희 소고기 패티는 좀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괜찮은데 뭐 닭가슴살을 뭐 구워 먹는다든지 그러면은 상당히 이게 많이 씹혔었어요. 근데 지금 아주 부드럽게 잘 넘어갑니다. 진짜 맛있어요. 맛있고 성분 좋고 지금 물가가 다 올랐잖아요. 저희 퍼스트미트는 최대한 안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퍼스트미트 구매 링크는 하단에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아침에 비몽사몽으로 문 열다가 쪘어요. 손가락 위치가 너무 애매해가지고 보여드릴 수 없는데. 이제 두 번째 식사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제가 오전에 업무를 마치고 수업을 해요. 오전에 10시, 11시 이제 파트너 운동으로 12시에 수업을 하는데 오늘은 수업이 취소됐어요. 오전에 두 명인데 한 명이 취소하고 한 명이 늦게 한다 그래가지고 저랑 파트너 동생이랑 또 다른 한 명 동생이 셋이 운동 같이 하게 됐고요. 운동 전에 중요시 생각하는 게 소화가 얼마나 잘 되고 운동할 때 거북함이 없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저는 셰순바를 진짜 이용해요. 셰순바가 맛있고 편하고 그 자리에 2분만 돌리면 되니까 편하고 탄수화물이 7, 단백질이 18g이에요. 엄청 제가 요새 운동 전에 꼭 챙겨먹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식단은 시즌 완전 완벽한 다이어트 식단이 아니에요. 상승 다이어트 식단입니다. 네. 그래서 셰순바 맛있는 걸 먹어주는 편인데 셰순바 두 개랑 또 300을 먹어야 되는 300도 200짜리 하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와이프가 만들어준 브로콜리랑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먹고 운동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지고! 셰순바에 가장 잘 어울리는 소스는 헤인즈 케첩 로우 슈가입니다. 이곳에 다이어트 할 때 이거 없으면 진짜 약간 죽을 것 같아요. 촥 뿌려서 생선 단백질 촬영하고 운동 끝나고 집에 와서 이제 세 번째 끼니까 네, 세 번째 끼니 먹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두둥 참치예요. 참치 한 180g에서 200 사이인데 네, 요새 즐겨 먹고 있는 생선 단백질입니다. 에어프라이기에다가 이거 시즐링 해가지고 이 잡내가 사라져요. 올리고 제가 저번에 영상 찍었을 때는 프라이팬으로 다 해먹었는데 이제는 많이 좋아졌죠. 저 같은 경우는 25분에 맞춥니다. 그리고 기다려줍니다. 네, 두 번째 유산소입니다, 여러분. 같은 화면 아니고요. 헬스장에서 오늘 유산소를 못 타가지고 집에 와서 유산소 타고 있습니다. 시즌에는 공복, 운동 끝나고 한 번, 저녁 운동 끝나고 한 번, 총 세 번 유산소를 타는 것 같아요. 네, 4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제는 제가 새솔동에 퍼스트 스트리스를 오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일에도 한 번씩 가야 돼서 일정이 좀 빠듯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모습 여러분들께 앞으로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는 동안 지금 삼치가 이거 하고 있어요. 저거 먹을 생각으로 열심히 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끼니 이제 압도불배 무려 한 팩에 44g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밥 200, 브로콜리, 그리고 그라노 사이다,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프랑 2차전 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헬스장에서 찍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입구에서 유튜브 치윤이랑 권혁이 만나가지고 정신없이 내려가가지고 운동하다 보니까 그냥 끝나버렸네요. 집에 가서 유산소 타고 마지막 끼 먹고 이제 자려고 합니다. 퍼스트. 저도 퍼스트인데 뭔 일 없네요. 퍼스트. 똑같은 장면처럼 보이시겠지만 이제 유산소 세 번째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오늘 하루 일과가 평범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원래는 더 바쁘고 좀 더 일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오늘은 평범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고기 패티 한 끼 먹고 그리고 두 번째 끼니로 실순바, 세 번째 끼니로 삼치, 네 번째 끼니로 압도불백을 먹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끼니는 뭘 먹을까요? 유산소 40분 후에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자, 마지막 끼니. 진짜 맛있는 연어 구이입니다. 저녁에는 지방을 좀 먹어주는 게 배가 좀 덜 고파서 몸을 회복하는 기간이라 지방을 좀 넉넉히 넣어주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익었습니다. 짜자잔. 누구야, 너? 넌 누구야? 연어, 밥 200. 네, 야채, 와이프가 지금 계란밥 하고 있는데 야채랑 같이 먹고 잘 예정입니다. 오늘 마지막 끼니 연어랑 밥입니다.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하루 일과 다 마치고 마지막 끼니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 모양 밑에서 우리 아들 잡았다 연어. 제 아들 특공입니다. 귀여워. 자, 오늘 여기서 브이로그 마무리 할 거고요. 도움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이어트 식단 유튜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